아버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 아, 어머님이 살아계신가, 돌아가신가. 다른 걸로는 크게 집안에 걱정할 일이 없으신 분이래. 지금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전혀 없으신 분이 점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먼저 왜 오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오셨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에서 걱정 근심 없는 집안에서 지금 점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머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제가 놓고 네. 가버렸기 때문에 피덩어리를. 아버님 피덩어리, 아버님 아기 때? 네. 이제 이북에서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내 신랑이다 해가지고 쪼그보내본 거야. 날 놔놓고. 근데 그 이제 와가지고 누나를 하나 낳았어요. 내 누나인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누나를 한다. 내보다 빨리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다 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내 혼자 외롭게 엄청 살았어요. 그럼 아버님 평생 동안 어머님을 보신 적이 없겠네? 아기 때 가셨으니까? 그때 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먹고 살려고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럼 호족 초본이나 이런 데에는? 없어요, 없어. 어머님이 기재가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 이름으로 좀 가르쳐주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랬다. 엄마도 안 가르쳐줘요. 어머님 한자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셔 그러면? 근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궁금해지셨어요? 아, 자꾸 좀 보고 싶었어. 아, 연세 드시니까? 네. 이제 생각나서? 그때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 계모 밑에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뭐, 다 버리고, 내 혼자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고생 엄청나게 집에서도. 10년간. 요즘 사람들 웬만한 고생하는 거 보면 눈도 깜짝 안 하셔. 저요? 웬만히 고생하고 사는 거 보면 눈도 깜짝 안 하셔. 제가 운전만 40년 했어요. 서울에서. 버스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지금 좀 쉬는데 이제 졸업했어요. 진작에 졸업해도 되는데 아버님이 더 하신 거잖아. 65까지 했죠. 한 7년 쉬었죠, 지금. 어머님도 일 댕기신다고? 어머님도 일 댕기신다고? 부인도? 일도 아닌데 지금 건강해가지고. 안 댕기셔도 되는데도 댕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부인도? 그런데 마누라가 처음에 나한테 쪼아댔어요. 막 괴롭힘이랄까. 뭐 뭐라고 하는 그걸 보고. 근데 아버님은 이혼이라는 건 허락치 않으시잖아. 이런 이혼은 하죠. 가족께서 우리 와이프도 안 하고 나도 할 생각 없고. 이혼이라는 거는 아버님 사전에 이혼이라는 건 없어. 제가 맞벌이를 35년간 했거든요. 그만으로. 그래도 지가 지랄하기나 말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근데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집사람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아유, 많이죠. 35년 이게. 하루도 안 쉬고 어머님도 일하셨어. 예, 맞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고 아버님도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어. 그러니까 두 분은 삶이 그냥 열심히 돈 버는 것밖에 없대, 지금까지. 예, 맞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 예, 그래요. 내가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오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뭐. 그래서 내가 개문 밑에 커가지고 자식들만큼은 세머리를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하자해도 잘 안 했어요. 안 돼, 이혼 안 돼. 헤어질 부부가 헤어질 부부가 아니셔. 죽음의 이별을 하시면 모를까 살아서 이별은 가능치가 않은 부부시고. 저도 그래요. 제가 고생을 했고 하니까 내가 많이. 이해를 하고. 아버님 고집이 좀 세잖아. 우리 마들 어떠세요? 강씨 고집. 아유, 그냥 강씨 고집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이 고집이 있으니까 사는 거야. 저 고집은 없어요. 고집 안 써요. 아버님도 문이 병이라고 밀고 나가잖아. 뭘 아니야. 아니. 내 번 돈은 처음부터 마누라한테 다 맡기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뭐 버스 할 때도 월급도 가면 다 들어가고 내가 다 쓰고 이랬어. 그럼. 그렇다고 어머님이 허튼 돈 쓰신 게 없잖아. 예, 맞아요. 어머님이 알뜰알뜰 해서 당신 버는 것까지 합쳐서 자식들 가르치시고 살림 다 이끌어 나오신 거지. 옛날 여인. 하나 나쁜 점은. 현모양처, 현모양처. 하나 나쁜 점은. 아주 고시식하고. 못 듣어요. 성질이? 사가지 없어요. 성질이? 야, 뭐 먹고 싶다. 좀 해라. 니가 해보래요. 니가 돈 못 벌어다 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돈, 개척시가 돈 잘 벌어졌어요. 근데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살으셨대. 네, 그래서 어머님도 사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댕기실 뿐이지 네, 안 댕기실 뿐이 아니라 가지 말라 그래도가 이제는 네, 맞아요. 집에서 놀면 더 아프대. 네, 맞아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궁금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꿈에 혹시 어머님 얼굴을 정확히 모르시지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다며 안 보여. 꿈. 한 번은 보였다는데 안 나타나. 어머니라면서 한 번은 보여줬다는데 꿈에. 그런데 한 번도 안 본 기억이 나요. 근데 피덩이를 놔두고 갈 때는 사연이 있어서 가신 거지. 그렇죠. 자식이 싫어서 가신 건 아니래. 근데 아버지가 이북 분이거든요. 술, 노름, 여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18에 나를 낳았거든요. 그럼 70둘 같으면은 지금 90이죠. 90. 우리 어머니가 계모가 94세에 돌아가셨었어요. 몇 년 됐는데.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뭐 점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네. 모르겠어.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나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혼이 오셨단 얘기겠지. 네. 혼이 오셨단 얘기겠지? 그런데 내가 나갈 때 너를 버리고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해서 내가 간 거랑 마찬가지다. 맞아, 쫓겨났어요. 내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어린 핏덩이를 두고 내가 나간 거지. 내가 자식이 싫어서 두고 나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나를 평생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운 마음이 더 크시잖아? 아, 많죠. 엄마가 나를 어려서 두고 간 거에 미운 마음보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래. 네. 그러니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만날 수는 없으시대. 없겠지. 나이가 벌써. 이제 만날 수는 없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땐 혼이 되고 넋이 되고 오신 거야. 산 사람의 혼이 저한테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리워도 미워해도 이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사이다 이래. 일단 찾아 뵙고 싶기는 그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닌가 봐. 네.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막 하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으시다고. 어머니가? 응, 응. 와, 그래서 좀 내가 생각을 좀 야속하더라고요. 내 야속한 마음 다 버리라고. 엄마가 나를 한 번쯤은 뒤에서 한 찾아보고 안 했을까? 엄마가 쫓겨나서 가신 거래. 쫓겨났어도 자식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게 많아서 그 쫓겨날 때 당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나가서 죽어볼까 살아볼까도 많이 하셨대. 내가 새끼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살면 뭐하겠나.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살면 뭐하겠나 해서 죽을까 살까 고민도 많이 하셨대. 그 아버지가 성질이 엄청 더러워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갈 순 없었대. 그래서 자네를 보러 가지 못했네 이래. 맞아요. 이제 우리가 저승에서나 만나야지 이러셔.